게임을 하다가 TV를 보고 넷플릭스 같은 OTT도 즐기면서 PC 없이 견적서를 발송할 수 있는 모니터. 만약 한정된 공간에 딱 하나의 모니터를 둘 수 있다면, 한정된 금액으로 딱 하나의 모니터를 구매해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구매할 제품 삼성의 신형 M7 S32 BM701 스마트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리뷰와 함께 대박 나눔 이벤트도 있습니다. 리뷰 보시고 꼭 나눔 참여하세요. 스마트 TV의 기능과 OS를 모니터에 적용한 것이 스마트 모니터입니다. 자체 OS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PC가 없이도 전원과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죠. 일단 디테일한 기능들은 뒤에 하나씩 다루도록 하고 외형부터 보겠습니다. 이전 시리즈와는 디자인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죠. 패널의 실제 크기는 697.3x392.2mm로 32인치 제품이고요. 해상도는 4K VA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드가 포함된 크기는 가로 716.1, 세로 517, 두께 193.5mm입니다. 하단에는 삼성 로고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OSD 조절 버튼이 있는데 조그 형태가 아닌 O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어 조작이 편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M7은 리모컨이 있어서 모니터에서 직접 조작할 일은 없으니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후면에는 100x100 배사홀이 있어서 모니터 함 연결 가능하고요. 여기에 미니 PC를 거치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포트는 HDMI 2.0 포트 2개, USB C 포트 하나이며 65W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SB 2.0 허브도 3개가 적용되어 있어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이 주변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스탠드의 경우 틸트만 조절이 되는 기본적인 스탠드이고, 스탠드 받침대의 경우 심플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서 받침대 위에 책이나 문서를 올리기에도 부담 없고 공간 효율도 잘 나옵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전작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듯한데 기능들을 하나씩 사용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니터와는 다르게 삼성의 타이젠이 탑재된 제품이라 처음 전원을 켜면 초기 세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초반 세팅 과정만 거치면 PC나 외부 기기들 연결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초기 세팅을 하며 만족스러운 부분은 리모컨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과는 확연하게 다른 빠른 응답 속도 덕분에 계정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들이 답답하지 않았고, 칩셋의 성능이 좋아서 과정 하나하나가 빠르게 넘어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타 제품들을 사용해보며 기능은 다양한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과연 M7은 어느 정도의 구동 속도가 나올지 잠시 후 테스트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모니터이지 일단 UI가 스마트 TV랑 다를 바 없습니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들은 OTT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왓챠 등 현재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OTT 서비스가 기본 설치되어 있고, 아마 향후 새롭게 출시될 서비스도 업데이트를 통해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전자기기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업데이트하기 엄청 번거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M7의 경우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모니터 메뉴에서 바로 확인하고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펌웨어 다운받고 USB 메모리에 옮겨서 설치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은 없습니다. OTT 서비스 정말 많이 늘었네요. 목록이 끝도 없어 보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애플 TV의 파칭코도 눈에 들어오네요.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다 보니 하나하나 구독하다 보면 지갑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유료이냐? 아니죠. 유튜브를 비롯해서 각종 무료 어플들도 있고요. 애기들이 있는 집이라면 필수인 유튜브 키즈도 보이네요. 그리고 M7을 사용해보며 가장 만족했던 것이 바로 삼성 TV 플러스입니다. 타이틀만 보면 삼성도 OTT 서비스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옛날 영상부터 최근 영상까지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니 요즘 IPTV나 케이블 TV 사용하는 사람들 점점 줄어드나 봅니다. 자, 리모컨을 보면 넷플릭스, 티빙,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에 핫키가 있고요. 메인 화면에서 일일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OTT 서비스들의 핫키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실행 가능합니다. 최초 실행 시 로딩 시간이 5초 정도 걸리는데 이 이후에는 앱과 앱을 오갈 때 딜레이가 1초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역시 초기 세팅부터 체감되었던 칩셋의 성능이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다른 기능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워크페이스에 들어가면 윈도우 PC, 맥, 삼성 덱스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홈 오피스를 위한 기능으로 각각 사용법과 원리가 다 다릅니다. 먼저 윈도우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윈도우 PC입니다. 사용 중인 PC에 이지 커넥션 2 스크린을 설치하고 해당 PC의 화면을 M7에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윈도우 우측 하단에 있는 연결을 누르면 M7이 표시되고 이걸 누르면 모니터에 공유가 됩니다. 팀뷰어나 애니데스크 아시죠? 그런 원격 연결 소프트웨어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팀뷰어의 경우 뭐가 있어야 하죠? 원격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도 당연히 PC가 있어야 하지만 M7은 모니터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이런 원격 연결 작업의 경우 메인 PC의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 고성능의 PC를 따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고화질의 영상을 편집 또는 최신 게임 등 인터넷 속도만 받쳐준다면 모니터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의 원격 연결의 가장 큰 단점이 응답 속도인데요. 실제 사용했을 때 응답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느낀 점은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은 무리가 있지만 사무실에서 하던 대본 작업, 영상 작업 등을 집에서 이어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반응 속도 보이시죠? 맥도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애플 제품은 없는 관계로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에 있는 덱스 기능을 사용해 볼까요?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죠. 휴대폰에서 덱스를 켜주고 무선으로 연결할 기기를 M7으로 선택해주면 끝!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거래처에서 수정 견적서를 요청했다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하나하나 치기 너무 힘드시죠? 그렇다고 노트북을 매일 들고 다니거나 PC를 구비하기엔 너무 번거롭고 공간도 차지합니다. 이럴 때 간단한 업무는 그냥 덱스를 사용하면 끝입니다. 물론 MS 오피스 365는 따로 정품 사용해야 가능하겠죠. 삼성 M7 모니터 그 본연의 기능은 어떨까요? 3840-2160의 4K 해상도, 삼성 VA 패널, 그리고 이번 신형에서 가장 환영하는 업그레이드 부분은 바로 응답 속도입니다. 1년 전 구형 M7을 리뷰하며 제가 마지막에 단점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이 응답 속도인데요. 단점을 하나 꼽자면 응답 속도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름은 스마트 모니터지만 M7의 베이스는 스마트 TV에 더 가깝지 않나? 구형 제품의 경우 8ms라는 비교적 느린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신형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4ms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영상 편집 시 프레임 단위로 끊어야 할 경우가 많아서 응답 속도가 빠를 경우 신속 정확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확실히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원하는 타이밍에 딱딱 끊어서 편집할 수 있으니 업무용으로 더 적합해졌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모니터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필름 메이커라는 프리셋 있어서 촬영물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화면 밝기도 250에서 300 칸델라로 높아지면서 낮이나 밝은 환경에서 조금 더 쨍한 화면을 보여주고 조도 센서가 있어서 낮에는 밝게 밤에는 눈부시지 않게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되니 편하죠. 스마트폰에는 아주 당연하게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지만 이런 조도 센서가 들어간 모니터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있으면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간략하게 기능 몇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모니터로 전송하는 무선 미러링, 삼성 헬스, IoT 홈 허브, 빅스비, 최대 32명이 영상 통화가 가능한 구글 듀오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구글 듀오의 경우 슬림핏 웹캠을 장착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리뷰를 마무리하며 이전 세대 제품보다 밝기, 응답 속도, OS의 편의성이 더 좋아졌고요. 이 외에 기능적인 면들도 대거 업데이트된 제품이라 상당히 마음에 끌렸습니다. 특히 저는 명재 컴퓨터 채널을 운영하며 컨텐츠를 기획하고 대본을 적는 일이 잦아 이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삼성 M7 모니터를 집에 하나 장만한다면 대본 작업은 물론이고 각종 OTT 서비스와 삼성 TV 플러스로 즐거운 방콕 생활도 가능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M7이 마음에 드는 이유 한 가지를 더 들자면 바로 스피커입니다. 저는 32인치 내장형 스피커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올 거라 기대 안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금액에 딱 하나의 모니터나
TV를 사야 한다면 저는 이번 M7 SB 32 DM701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모니터로 PC, 콘솔, 스마트 TV, 홈, 오피스까지 사용 가능한 정말 스마트한 모니터입니다.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나눔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나눔 제품은 JBL 퀀텀 듀오 스피커 하나, JBL 웨이브백 TWS 2개, 그리고 삼성 키보드 세트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